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해보니까 도저히 얘네들 이 멤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왜요? 아니,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농사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멤버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제가 사실을 딱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파밍 시뮬레이터로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마련을 해놨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 세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아, 멋져라. 그 세이브 파일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는 너네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아, 그럼요. 이 농사 아, 짓는 그럼요. 게 이게 이제 그 기계는 다 있지만 그래도 안 좋은 것은 한 가지 지금 불안 요소는 니네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지? 아니면 얼, 스콜 피온만 5대 일단 하시죠. 저희 게임 시작할 때다 팔고 대출 받은 스콜피온 살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동산 만들겠습니다. 치짜 민동산. 피키나 고맙다. 스콜피온 5대 딱 굴리면은 그냥 끝나는데. 오 스콜피온? 네, 오 시작할 때다 팔고 스콜피온 한대 멋있는 거딱 해서 방장님이 그걸로 이렇게 갖다가 넣으시면은 스콜피온이 한대한대 늘어나잖아요. 네이버 무슨 딱 다섯 네이버 대딱 식스요? 만드는 순간 돈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자 그냥 한 번에 쫙 갖고 이제 비싼 걸로 처음부터 농사는 비싼 걸로만 딱 이렇게 그러니까 빅헤드 전략은 지금 처음 들어가자마자 우리 트랙터 있는 건다 팔고 스콜피온 아이고 레인보우 내 식스예요 내쉬어야 가지고 있는 모든 고맙다 보물 다 팔고 그냥 그러니까 20만 원 받아서 잡아서 바로 찐 스콜피온 사고 다 바로 스콜피온 거기면은 사고 15,000원인데 스콜피온 오방패 사서 오방패 그걸로 이제 나머지 4명은 놀고 그한 명이 스콜피온으로 나무 다 베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출 이자 갚고 또 네, 그러니까 스콜피온을 사장님이 사고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또 스콜피온을 사고 네, 이런 식으로 스콜피온 그렇죠, 두대 정도 다행이에요. 하고 스콜피온 두 대. 딱 이렇게 찡탁한 방에 3만 원씩 탁탁탁 하고 나무 하나 사장님. 15,000원 막 이렇게 그리고 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무를. 좋습니다. 일단 빅헤드의 사장님. 전략 예? 경과 뭐 가자고요, 사장님. 좋았어 전략대로 사장님. 빅헤드의 전략대로 오스콜피온. 저희가 5,000원 가죠, 사장님. 오 스콜피온 전략 가겠습니다. 일단 빚내서 싸그리다 팔아 제끼고 그 수밖에 없다. 일단 나무로 원래 해서 한탕 아닙니까? 좋아 농사도 그래 전략적이야. 어 농사. 노린. 전략 남자는 올인이지. 전술적으로다가 이 또리 중대 때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사업 벌릴 거면 올인으로 벌려야죠. 예 올인 하겠습니다. 저희 진 뭐야? 제대로 그냥 밀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좀 이거 소리 좀 일단은 좀 조절하고 예 제대로 저희는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과거에 기대는 비겁한 짓 따위. 야 일단 들어가자마자 다 팔아버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콤바인하고 트럭은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 이게 스코피온 못 사지. 아니, 밀을 다 밀어서 그걸 맨 처음에 있는 밭 캐는 것만 캐고 그다음 곡물 창고에 저장돼 있는 곡물 거다다딴다 팔고 다음에 이제 다 팔면 딱 나옵니다. 좋았어. 해보자. 자, 이번 전략은 오콜피온. 아 무슨 농사에서 전략을 무슨 야 사업은 전략이야. 아니 오 전략 없이 못 살아. 오콜피온. 오콜피온 오콜피온 전략. 야 이거 왜 전략 이거 왜 삭제가 안 되네? 아 오, 이거 삭제하고. 됐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오콜피온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고 오콜피온 전략으로 와, 진짜 창조 경제. 민둥산. 1, 2, 3, 5 그냥 그대로 들어와. 네. 자 갑니다.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 어차피 얘네 못 들어올 거야. 잠깐만, 비밀번호가 다 그게 그거야. 뭐 그게 맞어, 그 그거야 1, 2, 3, 5 뭐야, 이봐. 1, 2, 3, 4에서 하나 바뀌었어.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스콜피온이 관련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싸, 난 들어왔다. 야 아이키하고 그 다음에 ESC키하고 또 키가 몇개 있을 텐데 상점 바로 이용하는 키가 있을 텐데 탭 아니고 빨리 들어와라. 자 일단 다 들어오면 오스콜피온이 야 그래도 만약에 저거 야저 이거 다이 트랙터 판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냐. 제가 해봤는데 팔립니다. 반대면 일단 반대면 전두질 하죠. 컴바인을 담당해서 저거를 다 밀어버릴 사람이 일단 한명 필요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곡물 창고에 있던 걸다 갖다 팔 사람이 일단 시작하면 필요합니다. 한 명. 제가 좋았어. 밀겠습니다. 일단 사탕이가 콤바인으로 저거 다 밀어버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 근데 이거 무슨 맵입니까?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어 이거 저희 처음 맵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했던 그 맵? 어 처음에 처음에 그 맵보다 조금 더 작네. 좋네. 어 작고 가자. 밭은 넘네. 좋댔다. 어 근데 이거 그 호수 없지 않습니까? 목재야 되겠죠? 어 있어 왼쪽 아래. 호수. 야 그리고 목재 아, 목재가 지난번에 그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야. 이러지? 아 이 맵이 더 큰가? 자 지금 재무 상태 0에다가 그 다음에 바이오 가스. 와 그 바이오 가스 저게 좀 빡세거든. 제가 그러면 목재 야장 가서 작업하기 좋은지 보고. 그럼 안 되지고. 저는 이거 상점에 따로 냅두겠습니다. 다른 트랙. 저 다른 사람이 상점을 가서 이렇게 트랙터 팔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럴걸요? 그럴걸요? 이거 콤바인이 왜 안 내려가지 이게? 콤바인 사용 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쟤 바보 아니냐 저거. 아, 절대 안 내려간다니까. 야, 콤바인 야, 콤바인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아, 나 지금 쟤. 아, 이 초보 같은 녀석 이거 몰라. 초보 아니라, 어이, 어이 억울해, 어이 억울해, 어이 억울해. 억울하긴 뭘 억울해 임마. 난 지금 어이구. 길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너 길 찾아가지고 너 만나면 되질 줄 알아. 어 만날 일 없겠다. 어. 그리고 이 사운드가 왜 이렇게 엔진 사운드. 다시 내려주세요. 있지? 제가 할게요. 내가 지금 달려간다 내가. 여기 어디지? 야 여기 밀 이만큼 있는 거 이거 싸그리 다 밀어버리고. 야 콤바인 저거 뭐 하는 거야 임마. 콤바인 딱 해갖고 뒤에 그니까 니 아까 가지고 와 빨리. 저 콤바인 용량 저 금방 찰 거야. 내가 지금 상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지. 내 상점 찾으면 내 진짜 이거 다 팔아버린다. 사장님 팝니까? 그 어? 저희 마트 아 저 마트 바로 옆에 있던데. 너 마트 옆에 이거 있다고? 지금 가든에 가 있던데. 중심지에서? 저 그럼 곡물 창고에 있던 거 저 싹 갖다 팔게요 지금. 어 다 팔아버리자. 다 팔아버려가지고 오스콜피온 전략. 어 여기 상점이 어디야? 상점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지도 크게 보는 키 뭐니? 9번이요. 패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패드는 아예 없다야. 어 상점이 저기 있네. 그리고 저 기름은 저 뭐야? 아니다 진짜. 야 5,975원 있잖아 우리가. 자 빅헤드. 네. 너 확실히 스콜피온 우리 살 돈 있지? 저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아니 뭐야? 아, 뭐야? 야 전략 네가 만들었잖아. 유체는 재분소에 갖다 팔아야겠다. 아 모르는 척해 계속. 야 카테고리에서도 팔 수 있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돈이 덜 들어와요. 아 그래? 네 간다. 직접 갖다 팔아야지 돈이 덜 들어와. 그것도 아 배달비를 빼는구나. 아 배달하는 돈이 있구나. 아 야 다 팔아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대출 있잖아. 대출 대출을 20만 원을 받는. 아 맞다. 다 팔고 그, 대출 2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네. 스콜피온 한 대로 돈 열심히 벌어서 2 스콜피온 만들고 3 스콜피온 만들고. 그래. 그럼 되지. 아 대출이 네, 시작, 있었구나. 시작부터 더블 넥서스 하는 거예요. 더블 넥서스. 어 그렇지. 시작부터 더블 넥서스. 아니 이거는 진짜 거의 베르트랑급인데 이거는? 아 이건 전략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다 팔지? 유체를 시작부터 더블 넥서스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재분소에서 잘 팔아야 되네. 밖에 없는데. 야 니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다 대고 얘기할래? 네 알겠습니다. 님들 재분소 어딨음? 재분소 찾아보십시오. 여기 있네. 여기군 다 왔다. 재분소에서 비싸게 팔리는. 어 예비역 해밍턴아 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이용해서 저는 빅헤드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하. 그래도 뭐 빅헤드인데 뭐 머리 큰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스콜피온이 얼마 형님? 어? 31만 원인가? 31만 원? 다 팔면 11만 원 나오겠죠. 거의 쇠핑인데. 굉장히 무책임한데. 야 일단 야, 내가 대출을 다 왔다 팔아도 한 야, 5만 원 나옵니다. 지금 내가 대출을 20만 원 받을게. 네, 예. 아직 이자 있습니다. 이자 있습니다 그거. 아니 근데 스콜피온이 저거 뭐 얼마인데요? 31만 원이에요. 선생님 그 이자 있음. 어 이자 있으니까 일단 당분간 좀 기다리고. 예, 네, 이자도 있어? 네 이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 딱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가든 센터가 상점 있는데. 어 상점 저기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야 저거 밀 다 밀어버리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너무 넓어요. 네? 네, 돈 들어갑니다. 야 대출 이미 10만원 있어. 야 그냥 다 받아버리자. 아니 무슨 귀찮아 여기 다시 오기. 차 팔 값이요?
야, 필요한 딱 야 콤바인 하나, 그다음에 그거 수확하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 파셔도 됩니다. 나머지 다 팔자. 아, 팔겠습니다. 야, 큰일 났어. 왜? 왜요? 나 더 대출 못 받아. 왜요? 대출이 이미 20만 원 받았어. 근데 돈은 11만 6천 원밖에 없어. 신불자네. 아, 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11만 원 있다가 10만 원 더 대출 받으시고 저거 다 팔면 31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더 10만 원을 대출을 못 받아. 대출 어디 가셨어요? 대출이 이미 20만 원 있대. 예? 뭐야? 뭐야? 왜지? 시작할 때 시작하고 동시에 11만 원이 있고. 그러면 10만 원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 시작할 때 은행에 가래요. ATM 말고. 시작할 때 빚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 시작할 때 마이너스 10만부터 시작했나 봐. 맞아. 은행이 있다는데. 은행? 거기 말고? 아. 여기 말고 은행이 어디 있어? 야, 이 게임 너무 현실적인데. 여기 야, 여기가 은행 아니냐? 야, 여기가 은행 아니야? 여긴 ATM기냐? 네. 그 ATM. 이런 더러운 게임을 봤나? 또 은행까지 가야 돼. 빌려주겠죠. 그거 왜 이렇게 디테일해? 잠깐만. 여기 은행 표시가 어디지? 저것도 ATM기 같은데. 볼이 너무 비싸네 이거. 너무 현실적이야 이거. 볼이가. 야, 은행이 어디지? 다른 사람 돈 안 들어가네. 다른 사람 돈 들어간 사람 없네요. 10만 원이 지금 사라졌어. 경금님이 먹었다던가. 아니야. 이러면 저 은행 같은 거 없어. 은행 같은 거. 제가 은행에서 2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가? 오. 야, 네가 한번 받아 봐. 제가 받아 볼까요? 대출. 저못 갚으면 경금이 어떻게 되지? 나도 안 받아지. 못 갚으면 장기 팔아야지 뭐. 야, 대출 안 되지? 예, 안 돼요. 야, 이미 게임 시작할 때 마이너스 10이었나 봐. 왜요? 모르지 나도. 이런 거 있어. 야, 그럼 우리 스콜피오 어떻게 사? 그러니까 초기 자본 10만 원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같아. 그럼 이거 스콜피오 실패네. 저 일단 뭐야? 갖다 팔아서 만 원 벌었거든요, 이거. 개처럼 이래서 벌어야지 뭐. 국물 갖다 팔아서. 맞네. 대출이 이미 마이너스 20만 유로가 돼 있어. 우리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야, 좀만 더 졸라매고, 좀만 더. 그렇지. 야, 조금만 더 졸라내고, 졸라매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스콜피온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저희가 아무 짓도 못해도 이자보다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아니, 갸수나 고맙다. 이자보단 하겠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너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잘 안 들려? 저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들리는데, 아니, 왜 나만 안 들려? 아, 형님 저거 한번 봐요. 스카이프 그거 줄이신 거 같은데? 아, 줄이긴 누가 줄여. 이만 만약에 해갖고 내가 만약에 안 줄였으면 넌 혼날 줄 알아. 야, 이게 딱 봐봐. 4개요. 여기 내가 오디오 딱 설정 가보면 자동으로 마이크 설정 이런 거 없잖아. 아, 보통으로 시작하면 10만 원 빚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으로 시작하면? 쉬움으로 시작하면은 빚 없겠죠? 근데 나 보통으로 해서 스콜피온 샀는데. 넌 했지. 야, 보통으로 했는데 스콜피온 지금 샀다잖아. 안 했지. 쟤 뭐 3시간도 안 걸려서 하던데. 3시간도 안 돼서 저 샀는데. 야, 그럼 너 어떻게 산 거야? 저는 그때 모든 작물 다 팔고 장비 다 팔고 바로 스콜피온 샀는데. 아, 장비가 비싸게 사주나 보다 이게. 생각보다. 야, 우리 장비 판 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처음에 네. 대출 10만 원 받아지던데. 그러니까 대출 10만 원 받았어 나. 그 장비 값이 생각보다 비싼가 봅니다 지금. 좋아. 그러면 열심히 갖다 팔면 되겠죠. 그 시세가 있나? 야, 시세 폭등이란 게 있대요. 그러면 그거 나머지 장비를 한번 팔아보자. 얼마가 나오는지. 안 쓰는 거 팔자.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한번 팔아보자. 여기 이거 밀 좀 받으러 와주세요. 콤바인 팔면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콤바인. 콤바인 팔면 10만 원 넘으면 그러면 20만 원, 22만 원. 그것만 22만 원. 나머지 트랙터 다 팔면 살 수 있지. 가자 팔자. 어디 가냐고? 이거 밀 100%인데 이거 밀은 좀 팔고 싶은데 이거. 너 그거 곡물 창고에 갖다 넣어. 어디 가긴, 나 쟤네들 있는 데 가지. 중개방 헬게이트라고? 밀 팔고 와야 되나 이거. 벌써 매니저들이 다 도망갔나? 이게 뭐 매니저들은
구해도 구해도 다 도망가. 말은 하고 좀 제발 도망가라. 진짜 인간적인 측면에서 너무하다. 서운하시다. 그래, 내 모범적으로다가 내 거 먼저 팔아야겠다. 아이고. 자, 나 이제 뚜벅이 생활을 하겠어. 좋다. 좋네요. 저희도 좋아. 팔러 갑니다. 자, 난 이거 팔겠어. 상점 있다, 상점 있다. 자, 이거 팔 때 어떻게 팔지?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직접 판매 있습니다. 어, 상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 그 선 밖에 옆에 보면은 직접 판매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 아, 저기다 넣고? 네, 저 선에 있다 넣고. 저 노란색에다 넣고. 어, 노란색 벌써 하나 넣어놨는데 누구냐? 노란색에 넣고, 요거 이, 여기서 R 누르시고 판매. 이거 판매 전부 다 권한이 저거. 없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해야 되나? 여기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야, 아, 저기구나. 어디니? 어, 잠깐만. 어, 자, 일꾼 해고. 여기 왜 이래? 어, 깜짝이야. 여기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 이거 파는 거는 장비 직접 메가 사장님이 팔아야 돼? 어, 야. 네, 야, 살 수 있다. 우리 살 수 있어. 3만 600원 줘. 사장님. 오. 좋아. 사장님. 지금 15만 7천. 15만 7천. 기계 가져왔어요, 사장님. 어, 야, 이거 안 쓰는 거 확실히 맞지? 야, 다 팔아. 다 팔아. 사장님, 기계 가져왔어요, 사장님. 야, 다 팔아. 야, 저기 뒤에 있는 것도 빨리 팔아. 사장님, 가져왔어요. 자, 직접 매각. 판매. 좋았어. 야, 이거 뒤에 있는 기계는 어떻게 팔아? 아, 그것도 팔립니다. 그냥 눌러주면. 어, 나 안 팔리는데. 아, 여기 있네. 판매. 저 9,000원. 자, 판매. 야, 우리 지금 23만이야. 저 콤바인 팔면 오. 13만. 야, 팔 수 있네. 야, 빨리. 여기 차대다. 다 팔아, 제껴. 다 팔아, 제껴. 우리 다 팔아. 사장님 저것도 팔아요, 사장님 저거. 다 팔아. 이거 팔고. 팔아. 다 팔아.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자, 이제 우리 걸어가자. 야, 이제 콤바인 필요 없어. 콤바인 팔아, 빨리. 자, 이제 필요 없어. 우리 뚜벅이 인생 내는 거야, 이제. 콤바인 팔아, 빨리 가서. 만약에 이거 이 전략 실패하면 이제 빅헤드는 바로 대가리 받고. 너무 대가리 받은 거 인증하게. 자, 이제 걸어가, 이제. 타격이 큰데 파산인데, 진짜. 어, 야, 파산인데 진짜. 야, 참고로 콤바인 팔았는데 이제 10만원 떨어졌는데. 어, 콤바인 지금 팔러 오는 거야? 예, 네, 팔러 오는 거야. 아, 그러네. 아니, 저장하고 파세요. 저장하고. 아니, 저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리얼리틱하게 그냥 가. 야, 콤바인. 야, 콤바인이 팔리는. 야, 그리고 역사적인 그 스콜피온 사는 건 내가 산다. 콤바인이 왜 뛰는 것보다 느립니까? 원래 그래 인바. 사람보다 빠른 거 봤어? 오, 그런가? 맞아. 야, 근데 농기구가 확실히 사람보다 빨라.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네, 돈 들어갑니다. 자, 내가 팔겠어. 사장님! 저 콤바인, 아, 저 콤바인은 우리의. 야, 여기 안에 노란 줄 안에 넣어. 아, 콤바인. 저게 그런 건데, 우리 소 같은 건데, 소. 아, 그래, 그렇지. 우리의 진짜. 제발. 우리 소 한 마리 같은 건데. 하나 더. 12,600원.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사겠습니다. 32만. 아, 됐어. 자, 33만 됐으니까. 자, 임업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도박적으로 살지? 자, 이제 스콜피온 나온다. 내가 스콜피온 몰고 갈게. 빨리. 인생은 죽창 한 방이요. 자. 스콜피온 샀어. 자, 드디어. 왜 안 나와요, 스콜피온? 나왔지. 비켜 임마 이 새끼들아. 내가 이게 시승식을 하겠어. 야, 스콜피온. 자,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있습니까? 나 저도 신형식 참여하고 싶어. 자, 따라오십시오. 아, 근데 저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 마라. 이거 이게 내가 대충 해 볼게. 자. 와, 아, 저거 허리 울림 봐. 저 스콜피온. 자, 이게 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내가 간만에 해보니까 지금 잘 안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기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력 되게 왼쪽으로. 아, 이 나무는 지원 안 된대. 이 나무는 지원 안 되니까. 어, 이 나무는 지원 안 되니까 지원 되는 나무로 가자. 야, 그거 안 팔았어? 아, 저 이거 국물 갖다 팔고. 그것도 갖다 팔아 이 새끼 지금. 우리 힘만 이거. 아, 저 국물 하나 덜 팔았는데. 그딴 건 다 필요 없어. 가자. 아니, 이 광활한 땅을 지금 건너가야 됩니까? 이쪽이다. 아이고, 방해 전이야. 너네 잘 들어.
이걸로 이거 빅헤드가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만약에 망하면 우리 빅헤드가 다 손해 봐야 돼. 지금 우리 2만 원밖에 없거든. 아, 그렇지. 하루 이자가 얼마인 줄 아냐? 지금 20만 유로. 지금 20만 유로야 우리가. 하루 이자가요? 아니, 하루 이자가 아니라 지금 원금이 20만 정도고 제1금융원 금융권이라 생각했을 때 5.7% 정도 금리라면 우린 끝난 거야, 임마. 망했다. 사장님이 모범을 보여주면 되지 뭐. 일 열심히 사장님, 하시면. 저 매각할 권한이 없답니다, 이거. 뭐, 너 그냥 거기서 세워놓고 뛰어와, 그러면. 네.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와, 존나 디테일하다, 야. 이게 다 고증을 거쳐서 실제로 이렇게 나무를 이제,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게 스콜피온이라 해가지고, 이 순식간에 나무를 갖다 들쳐엎고 이걸 갖다가 이제 팔아 제끼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저 허리 짤록한 거 보세요. 와. 와, 이거 봐봐, 이거. 위험하다. 이거 확실히 이게 저게 메이드 인 USA가 얘네들이 농사를 지어도 뭐 근데 과학적으로 지어 아주. 나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로 나무를 순식간에 뱁니다. 순식간에 베고 이걸 들고 또 힘도 세 가지고 이걸 들고 다시 갖다 주는 거야. 여기는 나중에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곳은 이게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거 옆에 나무 배전입니다. 아, 잠깐 기다려봐 임마. 거리가 멀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아, 멋집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야, 우리 어쨌든 저기 뭐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도 농사 요정을 빨리 찾아야 된다. 농료 한 명 일 시키고 농료 찾기. 여긴가? 아, 그러면 제 스카이프로 진출 주십시오, 여러분. 저기다. 창모들의 목재 야적장. 예, 네, 자 목재 야적장. 누가 스카이프 보내고 있다. 따란. 하지만 저건 분명 관종일 거야, 내가 보기엔. 아니, 권수미님이네. 아이. 쟤는 관종일 거야. 나한테 보내는데? 기대했는데 권수미님이야. 쟤 차단시켜라, 쟤. 야, 권숭아, 너 혼난다, 진짜. 다 왔다. 야, 니네가 차단시켜야지 이 소리가 안 나오지. 다른 용무중 해두신. 아, 맞다. 그게 있구나, 다른 용무중. 아이, 두근두근 했는데 아쉽네. 아, 와, 스콜피온이다. 농노의 신, 얘 누구지? 오, 농노의 신 이름부터가. 이름부터가 농노의 신인데 얘가 사랑의 전이야라 가지고 얘는 안 하겠습니다, 얘가. 왜요? 지금 이거 사랑의 전이야에서 농노의 신으로 대한민국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프라이드가. 아니죠.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거. 이거 급하게 아저씨, 만들어서 이제 관종짓을 자기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같은데. 자리 비움. 오케이. 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저거 100%야 저거. 한두 번 겪어보냐? 아저씨 기절하신 거 아니야? 오악! 아, 이거 밑져야 본전인데. 아니야, 밑져야 본전 아니야, 임마. 저 분명히 홍방장 개새끼하고 밖으로 나가는 새끼야. 아, 듣고 싶은데. 아, 진짜 듣고 싶다, 진짜. 받아보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럼. 아, 진짜라니까, 진짜. 그럼. 자, 이제, 이 스콜피온의 제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하십니까? 그만 가세요. 자, 이 스콜피온을 이제 제가 할 건데요. 오. 이거 지원 안 될 것 같아.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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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좀 아래, 아래. 지원 안 된다. 이 나무 안 돼. 그 뒷나무. 여기보다 조금 더 멀리 가야 돼. 소나무 같은 거 지원되지 않나요, 이거? 있어요. 아, 이건 나무인가? 아니, 나무가 왜 나무가 되는 나무가 있고 거예요? 안 되는 나무가 있어. 소나무 같은 게 지원될 텐데, 소나무 같은 거. 아니, 뭐 나무가 되는 게 가지야. 침엽수 해보자. 화렵수는 안 되나 보다. 국립공원 아니야, 국립공원?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무슨 그린벨트야, 뭐야. 오라이. 오라이. 왼쪽으로. 오라이. 밑으로. 자가. 오케이, 좀더 오라이, 좀더 오라이, 좀더 팔 길게. 잠깐만, 이거 안 보여. 살짝 오른쪽. 기다려봐.